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시가 투자한 영화 노무현입니다가 누적 관객 수 200만 명을 앞두며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주시는 5억 원에 이를 수익금 전액을 영화제에 재투자해 독립영화에 대한 관심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시장 선거 등에서 번번이 낙선한 만년 꼴찌 후보 노무현. 2002년 대한민국 정당 최초로 치러진 새천년 민주당 국민 경선에서 지지율 2%로 시작해 대선 후보에 오르는 드라마를 써냅니다. 그 과정을 생생하게 되짚은 다큐멘터리 노무현입니다는 다큐 사상 최단 기간인 개봉 열흘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하는 등 흥행의 주역이 됐습니다. 참 인생을 사시면서 정의롭게 사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문화예술계에 대한 감시가 극심했던 박근혜 정부 시절 제작에 어려움을 겪던 노무현입니다는 총 제작비 3억 원 중 1억 원을 전주국제영화제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그 외에는 다 개인들이 투자를 한 상황이었고 그 공식적으로 투자를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여건이었거든요. 그 전주영화제 1억 투자가 실제로 영화를 완성하는 데 좀 방점을. 손익 분기점을 3일 만에 넘긴 영화는 200만을 돌파할 경우 5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주시는 영화 수익을 영화제에 재투자해 표현의 자유를 지켜가는 데 힘쓰기로 했습니다. 고스란히 다 우리 국제영화제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국제영화제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전주가 가지고 있는 대안과 독립이라는 그 정체성을 확실히 지키는데 예산이 사용될 것 같습니다. 그간 자백, 다이빙벨 등 화제작을 선보이며 영화 표현의 해방구로 자리매김한 전주시가 평판과 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영화 도시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휴일인 오늘 전라북도 지방은 장맛비가 주춤하고 무더위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완주 34.7도, 전주도 33.1도까지 오르는 등 30도를 웃돌아 대부분 지역에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도내 일부 지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했으며 내일까지 도내에는 30에서 80mm가, 서해안 등 많은 곳은 120mm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지난 6일부터 사흘간 내린 집중호우로 도내 시설 농지 72.8헥타르가 침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수박이나 토마토 등 1021개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겼으며 특히 피해 농가 124곳 중 123곳이 100mm가 넘는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진 익산에 집중됐습니다. 도는 오는 17일까지 피해 접수와 정밀 조사를 거쳐 국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차량이 아닌 자전거를 타고 순찰을 도는 경찰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요? 지구대나 파출소마다 순찰용 자전거가 보급됐지만 직원들이 외면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익산 도심에 있는 한 경찰 지구대. 뒤편 창고로 들어가 보니 자전거 두 대가 비닐에 쌓인 채 방치돼 있습니다. 8년 전 정부가 녹색 성장을 표방하며 순찰용으로 보급한 것인데 거의 쓰이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팀이 8명이에요. 뭐 순찰차 3대면 6명이야죠. 그리고 손에 2명. 8명 딱 맞아. 넓기 넓은 관할 구역을 순찰하는데 자전거로는 한계가 있고 한시가 급한 비상출동 상황에선 더더욱 쓸모가 없습니다. 여름하고 겨울은 순찰차에서 고부순찰도 못 오게 돼 있어요. 30도가 넘으면 그래서 겨울철에는 미끄럽고. 애물단지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은 농촌 지역 파출소도 마찬가지로 현지 사정을 고려치 않고 보급부터 이뤄진 결과입니다. 차라리 필요하다면은 사이카 오토바이가 있으면은 기동성이라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저 고산 저수지에서 쌈사건이 났다 하면 뭐 거리가 멀지만 사정으로는 어림도 없잖아요. 이렇게 지구대 파출소별로 지급된 순찰용 자전거는 시간이 갈수록 유지비용만 늘어나다 폐기 처분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8년 전 도내에 배치된 순찰 자전거 400여 대 가운데 남은 건 반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방치된 자전거들을 의미 있게 활용하는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라북도의 일자리 추경이 각종 예산의 집합소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 일자리 기반 서민 생활 안정 등에 56건 1,436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와 노후 교량 보수 보강,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예산까지 모두 일자리 관련으로 분류해 외형만 키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전주 역사 시설 개선 사업 예산 확보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전주 역사 시설 개선을 위해 내년도 국가 예산 40억 원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예산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은 지 35년 된 전주 역사는 한옥마을 관광객 급증과 KTX 증편에 따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합니다. 전주 여의동 일대에 검정 먼지가 날려 행정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주시는 오늘 오전 전주 여의동 중고차 매매단지에 차량 수천 대에 입자가 작은 검은색 재가 뒤덮였다는 신고가 들어와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에도 팔복동의 한 화학공장 보일러가 고장나 분진 피해가 났으며 시는 인근 산업단지에서 먼지가 날아왔을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전북권 소식이었습니다.